안녕하십니까. 농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다시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0년 4월 15일 거기에서는 개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있죠, 제가. 무슨 일이 있었나. 예,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개표 발표를 엄청 늦게 했죠. 이날 그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확인, 사무국장 정진석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는 이제 개표 종료 4월 16일쯤 7시 26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개표록에 적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표록에 적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런 그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개표록에 적고 확인을 해야 되겠죠. 선관인하고 거기 이제 사무원들, 선관위 직원, 당연히 그 선거 관리를 하는 책임자인 그 해당 지역 그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장에게도 보고가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죠. 여야 해가지고 같이 물어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제가 이제 들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그 개표사항입니다. 그날. 그래서 이렇게 그 선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범죄자들은 제대로 된그 선거보다는 시간을 보내는, 거기 뭐 개표 사무원들도 밤늦게부터 해가지고 새벽까지 일하느라고 고생은 많습니다만은, 이그 중대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개표를 함에 있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끝날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현장에 여러분들 개표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 끝나나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자유민주국가에서 이 선거라는 것을 제대로 이렇게 감시하고 제대로 그 투개표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뭐 아주 기초적이고 원칙론에 입각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자신들한테 유리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혹도 여러 가지 그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마는 누구나가 합리적으로 아 그렇구나 라고 할수 있는 그런 답변이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된 답변이. 이것은 재검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신뢰를 국민들이 가지고 앞으로 선거함에 있어서 이 걱정을 안 하고 투표를 할수 있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져야 되는 거죠. 뭐 이태원 사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사고만 그런 것이, 5.18만 그런 것이, 이 선거, 이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뭐 하다못해 이 이장 선거, 농협조합장 선거, 다 법과 규정대로 원칙대로 하면은 이상이 없는데, 이것을 조작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불투명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